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작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먼드 커버의 아내를 보낸다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미국의 각종 문학상을 휩쓴 레이먼드의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풍요로운 이해와 관찰로 빛을 발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아내를 보낸다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감의 현대소설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내를 보낸다. 지은이 레이먼드 카버. 칼라일은 공경에 처해 있었다. 6월 초 아내가 떠나버린 후 여름 내내 그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급해졌다. 곧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칼라일이 직접 아이들을 보살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한테만 매달려 지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둘러댔다. 그가 처음 구한 유모 데비는 19살의 뚱뚱한 여자였다. 데비는 식구가 많은 집에서 자랐으며 아이들이 자신을 무척 따른다고 말했다. 과거에 일했다는 집들을 알려주고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주기까지 했다. 칼라일은 그것을 접어 셔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그는 바로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내일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좋아요. 데비는 쾌히 승낙했다. 칼라일은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고 생각했다. 에일린이 떠난 것은 그가 학생들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남부 캘리포니아로 가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칼라일의 직장 동료였던 리처드 후프스와 함께. 리처드는 학생들에게 희곡과 유리공예를 가르쳤는데 강의를 끝내자마자 물건들을 챙겨 에일린과 같이 이 동네를 서둘러 떠나버렸다.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름도 거의 끝나가고 다시 한 학기가 시작되려는 지금 칼라일은 아이들을 맡아줄 유모를 찾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누구라도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만 데비와 같은 아이에게 덥석 일을 맡긴 것이 실수였다. 처음에는 데비가 연락을 준 것만으로도 고맙기만 했다. 그 바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낯선 여자애가 가까운 친척이라도 되는 양 집과 아이들을 모두 맡겨버렸다. 그러니 과연 누구를 탓할 것인가. 모든 것이 자신의 부주의가 빚은 일이었다. 데비를 고용한 며칠 뒤 칼라일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는 백미러에 큼지막한 헝겊주사위 둘을 매단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칼라일은 그 옆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마당에 있었다. 옷은 엉망진창이었고 아이들 곁에서 놀고 있는 개는 아이들의 손을 통째로 물어뜯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아들인 케이스는 딸꾹질까지 하면서 울어댔다. 딸 사라도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개는 풀밭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손이며 얼굴을 핥아대고 있었다. 칼라이를 본 개는 잠시 이를 드러낸 채 어르렁거렸으나 그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서 이내 주춤 물러섰다. 칼라일은 케이스와 사라도 안아주었다. 한 팔에 하나씩 아이들을 안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집안에서는 레코드 볼륨을 얼마나 높여 놓았는지 창문이 흔들거릴 정도였다. 거실로 들어가자
탁사소에 앉아있던 10대 3명이 벌떡 일어났다. 탁사 위에 맥주병들이 뒹굴고 재떨이에는 담배가 마저 타고 있었다. 로드 쇼트워트는 스피커에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뚱뚱한 데비는 다른 녀석과 소파에 앉아있다가 거실로 들어온 칼라이를 보자 그만 믿기지 않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애는 블라우스의 단추를 죄에 풀어헤친 채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다. 거실은 담배 연기와 음악 소리로 가득 찼다. 뚱뚱한 여자애와 남자친구가 얼른 소파에서 일어섰다. 칼라일 씨, 잠깐만요. 데비가 입을 열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요 없어. 여기서 꺼져. 너희들 모두 창밖으로 집어던지기 전에. 칼라일은 아이들을 힘껏 부둥켜 안으며 말했다. 나흘 일당은 주셔야죠. 뚱뚱한 데비가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려 애쓰면서 말했다. 손에는 아직도 담배가 들려있었다. 단추를 잠그느라 서두르는 바람에 담뱃재가 바닥에 떨어졌다. 오늘은 됐어요. 오늘 일당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칼라일 씨,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레코드를 들으려고 잠시 모였을 뿐이에요. 알았어, 데비. 그는 아이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다리에 꼭 달라붙어 10대들을 겁먹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데비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지금껏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칼라일의 억눌렸던 감성이 폭발했다. 빌어먹을 꺼지라니까. 칼라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 나가. 모두 나가란 말이야.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현관문을 격하게 열어젖혔다. 사내 녀석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맥주병을 집어들고 느릿느릿 현관으로 걸어갔다. 로드 스튜어트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다. 사내 녀석 하나가 말했다. 저건 내 레코드라고요. 가지고 가. 칼라일은 그렇게 소리치며 그 녀석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나한테 손대지 말아요. 알았어요. 손대지 말라고요. 녀석은 슬금슬금 전축으로 다가가서 낚아채듯 바늘을 휙 들어올린 다음 턴테이블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레코드를 꺼냈다. 칼라일은 분노로 부들부들 손을 떨었다. 저기 있는 자동차가 앞으로 1분 내에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1분이야. 알았어? 그는 화가 나서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게까지 했다. 눈앞에는 춤추는 별들이, 정말 춤추는 별들이 보였다. 이봐요, 간다고요. 알았어요? 가고 있다고요. 사내 녀석 하나가 허겁지겁 소리쳤다. 그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몰려나갔다. 뚱뚱한 여자 데비는 밖으로 나가자 약간 비틀거리더니 차가 있는 곳까지 허느적거리며 걸어갔다. 칼라일은 그 애가 도중에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사내 녀석 하나가 이름을 부르며 데비의 등을 떼밀었다. 데비는 가렸던 손을 내리고 자동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아빠가 깨끗한 옷을 입혀줄게. 칼라일은 아이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를 썼다.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자. 그리고 나서 피자를 먹으러 가는 거야. 피자 좋지? 데비는 어디 있어요? 사라가 물었다. 갔어. 칼라일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칼라일은 캐롤에게 전화를 걸었다. 캐롤은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자로 지난달부터 만나오고 있었다. 칼라일은 그녀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우리 아이들이 마당으로 쫓겨나서 커다란 개하고 있더라고요. 늑대만큼 큰 개하고요.
아이를 돌봐야 할 계집애는 건달 같은 사내 녀석들과 어울려 거실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요. 로드 스튜어트를 귀가 찢어지게 틀어놓고 말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애들은 바깥에서 주인도 모르는 개하고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칼라일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줄곧 손가락으로 관자놀이 부근을 누르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안 됐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캐롤의 목소리는 그다지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수화기를 턱에 끼우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자세로 전화를 받는 것 같았다.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칼라일에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캐롤은 자기가 칼라일의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지금 당장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래도 그 편이 낫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모를 불러 자기 아이를 맡기고 차를 몰아 칼라일의 집으로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말하라면서 그녀는 칼라일이 미술 선생으로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실 비서로 근무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다소 신경질적인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이 이름은 자기 자동차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다치라는 이름을 물려주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고마워요, 캐롤. 아이들도 이미 잠이 들었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밤을 당신과 함께 보내는 건 좀 우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군요. 그의 말에 캐롤도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다. 오늘 일은 정말 안 됐어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난 당신의 기분을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봐요. 칼라일은 화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캐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유모를 둘씩이나 고용해야 하다니. 이 일 때문에 도대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칼라일, 기운 내세요. 좋은 수가 있겠죠? 이번 주말엔 저도 사람 알아보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칼라일이 말했다.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둘도 없을 거요. 잘 자요, 칼라일. 전화를 끊고 나서 칼라일은 다른 화제를 생각해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두 사람 사이를 진전시킬 만한 다정하고 은밀한 화제들. 그러나 그는 평생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캐롤과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칼라일은 그녀가 좋았다. 캐롤도 지금이 그에게 무척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요구는 하지 않았다. 에일린이 캘리포니아로 떠난 후 칼라일은 거의 한 달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아이들만 돌보았다. 한시라도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다. 아내가 떠나버린 충격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마치 상을 당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늘 아이들 곁에서 함께 지냈다. 자기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했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했으며 아이들을 차에 태워 교회로 나가 꽃을 꺾거나 미리 만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기도 했다. 아이들을 슈퍼마켓에 데려가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고르게 했다. 며칠에 한 번씩은 공원이나 도서관, 동물원 같은 곳에 데려갔다. 동물원에 갔을 때는 오래된 빵 조각을 가져가 오리들에게 던져주며 놀았다. 가스가 오리들에게 던져주며 놀았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이솝이나 한스 크리스천, 안드레슨과 그림 형제의 동화책 따위를 읽어주곤 했다. 엄마는 언제 와요? 한참 책을 읽다 보면 한 녀석이 그렇게 물을 때도 있었다. 금방, 며칠만 있으면 오실 거야. 자, 이제 책을 마저 읽어야지. 갈라이란 동화책을 끝까지 읽어준 다음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불을 껐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술잔을 들고 이방저방을 기웃거리며 혼자 이렇게 중을 그리고 냈다. 그래, 에일리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두 번 다시 당신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아. 도대체 이런 짓을 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정신나간 여자 같으니. 그러다간 금방 또 마음이 달라졌다. 여보, 돌아와 제발, 제발 부탁이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필요해. 아이들에게도 당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난 여름에는 몇 번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잠이 들곤 했다. 깨어보면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진 채로 지지직거렸다. 그럴 때마다 문득 생각해보면 앞으로 오랫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밤에는 소파에 앉아 펼치지도 않은 책이나 잡지를 옆에 내려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에일린을 생각했다. 그녀의 다정한 웃음소리, 뒷목이 뻐근하다고 투덜거릴 때마다 부드럽게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던 손길이 떠올랐다. 남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만큼은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고 생각했다. 유모 데뷔를 고용하기 직전, 그러니까 아내가 떠난 충격과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그는 직업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받아줬고 그쪽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했다. 요즘은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돌봐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이었다. 기다리던 칼라일은 출근을 며칠 앞두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제서야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칼라일의 집을 찾아온 사람은 팔에 털이 수북하고 운동화를 신은 35살쯤 된 여자였다. 여자는 칼라일과 악수를 나누었을 뿐 그가 아이들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 있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집 뒤쪽으로 데리고 갔을 때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가까스로 한번 웃어 보였을 때 칼라일은 그녀에게 앞니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차렸다. 그것을 본 사라가 크레용을 내던지고 칼라일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은 채로 유심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케이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색칠을 했다. 칼라일은 그녀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결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칼라일은 슈퍼마켓에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메모지를 발견하고 전화번호를 옮겨 적었다. 애 보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칼라일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거기서 바로 그 뚱뚱한 여자 데비를 만난 것이었다. 여름 동안에 에일리는 엽서와 편지,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집을 떠난 후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페나 몇 점도 동봉했다. 이 문제를 칼라일도 이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횡설수설 쓴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다. 어쨌든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행복, 그 단어를 대하는 순간 칼라일은 그녀의 인생이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수는 늘 말하던 대로 갈라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아내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는다고 했고 그녀 역시 갈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에일린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말미에 진정한 동맹은 결코 깨어질 수 없어요 라고 적어놓았다. 갈라엘은 그것이 자기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는 자기들 사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다. 어쨌거나 그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회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는 에일린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대목을 다시 읽어본 다음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쓰레기통을 뒤져 편지를 다시 꺼낸 갈라일은 그것을 벽장 선반 위의 편지 보관함에 집어넣었다. 그 상자 속에는 에일린이 수영복 차림으로 나풀거리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마분지비에 연필로 그린 그림도 있었다. 하늘하늘한 가운을 입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어깨를 늘어뜨린 강둑에 홀로 쓴 여자 그림이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일지도 몰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에일린은 결혼을 하더라도 재능을 살릴 생각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갈라일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린 문제야. 그러자 그녀는 우리 두 사람 모두의 문제예요 라고 반박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다. 갈라일은 정말 그랬다고 믿고 있었다. 다른 여자를 아내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 역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수시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8년이 지나자 에일린은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편지에 그것을 찾아간다는 말을 남겼다. 캐롤과 통화를 끝내고 갈라일은 아이들을 살펴보러 갔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칵테일을 한 잔 만들었다. 에일린에게 유모 구하는 문제를 상의해 볼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물론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고 있었다. 전화는 꼭 한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편지는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당혹스러운 탓일 수도 있었고 한편으론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론 심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막 초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갈라일은 술을 몇 잔 마신 후 애써 감성을 억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리처드 후프스였다. 그는 자기가 아직도 칼라일의 친구라도 되는 듯이 어이 칼라일이로군 하고 인사를 하더니 마치 잊었던 무엇을 생각해낸 사람처럼 잠시만 기다려보게 하며 에일린을 바꿔 주었다. 그제야 에일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칼라일 어떻게 지내요? 아이들은 어때요? 당신 이야기 좀 해봐요. 아이들은 잘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미처 다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시 그녀가 끼어들었다. 아이들이 잘 있다는 건 알아요. 당신은 어떠냐고요? 그녀는 자기 영혼이 아주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칼라일의 정신과 카르마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했다. 자기가 칼라일의 카르마를 궁구해 보았는데 상황이 곧 나아질 거라 했다. 칼라일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만 끊어야겠어 에일린. 그리고 칼라일은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한 1분쯤 있다가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벨 소리가 멈추자 칼라일은 코드를 뽑아버렸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 아내에게 칼라일은 지금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에일린이 그리웠고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몇 달 전처럼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목소리 말고 예전처럼 다정하고 차분한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건다 해도 리차드 후프스가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녀석의 목소리는 정말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리차드는 3년 동안이나 동료로 지냈고 칼라일은 그를 친구로 여겼다. 적어도 교직원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테네시 윌리엄스와 엔젤 아담스의 사진에 관해 얘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다행히 에일린이 직접 전화를 받는다 해도 지난번처럼 카르마 어쩌고 하는 회개한 소리를 찌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칼라일이 술잔을 들고 앉아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무렵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나지막히 잡음이 들렸다. 상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에일린이었다.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칼라일은 그렇게 말해놓고 이내 후회했다. 그것 봐요. 당신이 내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 칼라일? 나도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칼라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에일리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자,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전화를 건 건 당신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마세요. 다 아는 수가 있으니까요. 미안해요, 칼라일.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신 집안일을 하면서 애들도 돌봐줄 사람 필요하지요? 마침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군요. 하긴 벌써 다른 사람을 구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잘 된 일이지만 만약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리차드의 어머니 댁에서 일하던 사람을 써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생길 만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더니 리차드가 도와줬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칼라일, 듣고 있어요? 리차드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오랫동안 자기 어머니 댁에서 일을 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낸 것이요. 웹스터 부인이라고요. 리차드의 이모와 딸이 어머니 댁으로 이사오기 전까지 그 집에서 일을 했대요. 결국 어머니를 통해 웹스터 부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죠. 리차드가 오늘 웹스터 부인한테 이야기를 다 해뒀어요. 세상에, 리차드가 말이에요. 오늘 밤에 아마 웹스터 부인이 당신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라도. 어쨌거나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이 사람을 구한다고만 말하면 자기가 먼저 일을 하겠다고 났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틀림없이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당신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또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물론 나도 정말 그렇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요. 나중에라도 웹스터 부인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뭐하고 있죠? 아이들은 잘 있어. 에일린 지금 자고 있어. 에일린에게 아이들이 매일 밤 저희들끼리 울면서 잠이 든다고 말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 실제 상황은 후자 쪽이었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다.
조금 전에 전화했더니 통화 중이더군요. 리차드에게 어쩌면 당신이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일리는 이렇게 덧붙였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목소리가 우울하게 들려요. 그만 끊어야겠어, 에일린. 칼라일은 전화를 끊으려고 귀에서 수화기를 뗐다. 하지만 에일린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케이스와 사라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림을 더 많이 보내겠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꼭 이야기해줘요. 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화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대단한 화가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화가라고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겠어. 리처드가 안부 전해 달래요. 칼라일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로 안부 하고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칼라일이 말했다. 전화해줘서 고맙군. 그 아주머니 일도. 웹스터 부인이에요? 알았어. 이제 그만 끊는 게 좋겠군. 쓸데없이 당신 전화요금만 많이 나오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자 에일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돈이에요. 돈이란 교환의 매개물이라는 사실을 빼고 나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지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물론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요. 칼라일은 하도 기가 막혀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 코앞으로 들이댔다. 칼라일, 당신도 이제 슬슬 일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난 그렇게 될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당신은 날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 말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란 거야? 칼라일은 혹시 자신이 알아듣지 못한 게 있나 싶어 얼른 수화기를 귀에 가져갔다. 앞으로는 우리 연락 계속해야 돼요. 모든 의사소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요. 내 생각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말이죠. 나도 고생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점차 알아갈 거예요. 멀리 보면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럼 잘 자. 칼라일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다 보았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벨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 뒤였다. 칼라일 씨, 전화를 받자 나이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난 짐 웹스터 부인이라고 해요.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웹스터 부인, 예. 칼라일은 에일린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웹스터 부인, 내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일찍 말입니다. 7시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어렵지 않지요. 늙은 여자가 말했다.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늦으시면 안 됩니다. 믿어보세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걱정 말아요. 다음날 아침 칼라일은 사명종이 울린 다음에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꾸던 꿈을 계속 꾸고 싶었다. 꿈에 시골집이 나왔다. 폭포 같은 것도 있었다. 낯선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든 것은 소풍 바구니 같았다. 불안한 꿈은 아니었다. 오히려 꿈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매트리스 위를 굴려서 사명종을 끄고 조금 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었고 침대에서 일어난 칼라일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가 커피를 끓였다.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커피잔과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5분쯤 더 있다가 식탁에 시리얼 통과 그릇, 숟가락 따위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려고 했다.
갈라일은 간밤에 통화한 사람이 비록 약속은 했지만 이처럼 이런 시간에 와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7시 5분까지만 기다리고 학교에 전화를 걸 참이었다. 그래서 결근을 통보하고 오늘은 전화번호부를 몽땅 뒤져서라도 기필코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갈라일은 천천히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갈라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식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픽업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 트럭 앞쪽이 심하게 떨렸다. 갈라일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나이 든 부인 한 사람이 마주 손을 흔들며 차에서 내렸다. 운전하던 사람은 계기판 밑으로 몸을 숙였다. 트럭은 한 번 더 심하게 요동을 친 다음에야 조용해졌다. 갈라일 씨, 부인은 커다란 지갑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며 인사를 건넸다. 웹스터 부인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차에 계신 분은 남편이신 모양이군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방금 커피를 끓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양반도 보온병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갈라일은 부인이 들어오도록 문을 잡아주었다.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웹스터 부인은 웃음을 지었고 갈라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부엌으로 갔다.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요? 웹스터 부인이 물었다. 네, 우선 아이들을 깨워야겠군요. 출근하기 전에 부인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지갑을 올려놓았다. 아이들을 데려오겠습니다. 1, 2분이면 됩니다. 잠시 후 칼라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다. 아이들은 아직 잠 옷 차림이었다. 사라는 잠이 덜 가신 듯 눈을 비비고 있었지만 케이스는 완전히 깬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케이스예요. 얘는 사라고요. 갈라일은 사라의 손을 잡고 웹스터 부인 쪽으로 돌려 세웠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들에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랍니다. 웹스터 부인이 아이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먼저 케이스가 입은 잠옷의 윗단추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사라의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도 떼어주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다. 얘들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웹스터 부인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칼라일 씨, 이젠 괜찮을 거예요. 우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군요. 하루 이틀 지나 서로를 알고 나면 문제가 없겠네요. 당장 일을 시작해도 좋다면 우리 바깥 양반한테 그만 가도 된다고 신호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창문에서 손짓만 하면 돼요. 웹스터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아이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갈라일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늙은이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갈라일이 손을 흔든 건 그가 보온병에 달린 컵을 막 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였다. 그래서 그도 손을 흔들어 보인 다음 차창을 내리고 컵에 남은 커피를 바닥에 쏟았다. 그가 계기판 밑으로 다시 허리를 굽히자 갈라일은 이것을 운전석의 전선을 연결해 시동을 거는 것으로 추측했다. 트럭이 요란하게 돌돌거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기어를 넣고 차를 움직여 길모퉁이를 돌아갔다. 갈라일은 창가로부터 돌아섰다. 웹스터 부인,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일 씨, 늦기 전에 어서 당신 일이나 보러 가세요. 아무것도 걱정 마시고요. 우린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아이들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스는 이미 한 손으로 부인의 치마를 붙들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한결 마음이 놓이는군요. 칼라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싱긋 웃었다. 그는 아이들과 작별 키스를 나누면서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웹스터 부인에게 돌아올 시간을 일러주고 코트를 입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몇 달 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뿐한 기분이 들었다. 차를 몰고 학교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틀어 음악을 들었다. 미술사 시간의 학생들에게 비잔틴 시대의 회화를 담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작품의 세부 묘사와 주제의 미묘한 차이들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작품에 흐르는 감성적인 힘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이름도 모르는 화가들의 사회적 배경을 장황하게 늘어놓자 이윽고 몇몇 학생들이 발끝으로 마룻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공연히 헛기침을 하는 녀석들도 있었다. 칼라일은 그날 수업에서 강의 계획의 3분의 1밖에 다루지 못했다. 종이 칠 때까지 열심히 떠들어댔는데도 말이다. 다음 시간은 수채화 실기 과목이었는데 칼라일은 평소와는 달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통찰력이 솟아오름을 느껴졌다. 이렇게 칼라일은 학생들의 손을 쥐고 시범을 보였다. 섬세하게 종이 위로 바람이 스쳐가듯이 살짝 닿게 옳지 이렇게 알았지?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상이야. 칼라일은 수 콜빈의 손을 잡고 붓을 이끌어주며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처음 구상한 대로 그림이 될 때까지 숱한 실수를 거듭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으로 내려가 줄을 서 있다가 몇 사람 앞에 캐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있었다. 칼라일은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가 캐롤들을 부르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식당을 반쯤 지나가고 있었다. 칼라일은 그녀의 팔꿈치를 붙잡고 창가의 빈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이거 봐요, 칼라일. 자리에 앉고 나서야 캐롤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스티 잔을 집어들었다. 캐롤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스토르 부인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 못 봤어요? 대체 왜 이래요?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말겠어요. 캐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스토르 부인이 무슨 상관입니까? 칼라일이 대꾸했다.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캐롤. 나 지금 어제보다 기분이 매우 좋아요. 무슨 일인가요? 캐롤이 물었다. 말해줘요, 칼라일. 그녀는 과일이 담긴 컵을 쟁반 한편으로 옮겨놓고 스파게티에 치즈를 뿌렸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있었다. 칼라일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칼라일은 웹스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심지어 웹스터 씨 이야기도 했다. 그 사람이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기 위해 전선을 연결하던 것까지 설명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칼라일은 계속 타피오카를 입에 집어넣었다. 여기서 타피오카는 열대지방에서 나는 카사바 뿌리로 만든 식용 전분을 말합니다. 마늘빵도 마구 먹어댔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캐롤의 아이스티까지 마셔버렸다. 당신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칼라일. 캐롤은 정작 손도 대지 않은 칼라일의 스파게티 접시를 가리켰다. 칼라일은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 캐롤, 오늘은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여름 내내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뜨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갈라일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캐롤의 무릎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캐롤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다. 그녀는 눈을 들어 얼른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캐롤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기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그의 손을 만졌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칼라일은 집이 말끔하게 정리된 것과 아이들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엌에서는 케이스와 사라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웹스터 부인이 생강쿠키 굽는 것을 돕고 있었다. 사라의 머리칼은 뒤로 얌전하게 벗어넘겨졌고 예쁜 핀까지 꽂혀 있었다. 아빠! 아이들은 칼라이를 보자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케이스! 사라! 칼라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웹스터 부인! 그러나 부인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재빨리 소리쳤다. 우리는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파란 풍차가 그려진 그 낡은 앞치마는 에일린이 입던 것이었다.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마치 보물 같아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칼라일은 싱크대 옆에 서서 사라가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을 지켜보았다. 향긋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칼라일은 코트를 벗고 부엌 식탁에 걸터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오늘은 서로 사귀는 날이었어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내일은 다른 계획이 있지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갈 생각이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웹스터 부인. 나는 쿠키를 마저 구워야겠어요. 그때쯤이면 남편이 이리로 올 거예요. 선생님이 4시에 돌아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양반한테도 4시까지 오라고 해두었어요. 칼라일은 벅찬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가 왔었어요. 웹스터 부인은 반죽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며 말했다. 칼라일 부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칼라일 부인. 칼라일은 혼자 중얼거리며 웹스터 부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내가 누군지 설명을 했는데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것 같더군요. 아이들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어요. 칼라일은 케이스와 사라에게로 눈길을 돌렸지만 아이들은 어른들 이야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오로지 은박지 위에 쿠키를 나란히 늘어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웹스터 부인이 말을 이었다.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죠. 어디다 적어 놓았는데. 아, 기억이 나는군요.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왔던 것은 가기 마련이다 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군요. 맞을 거예요. 그렇게만 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했어요. 칼라일은 가만히 웹스터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때 바깥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왔네요. 웹스터 부인은 앞치마를 풀었다. 칼라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7시죠? 웹스터 부인이 확인하듯 물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칼라일은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잠옷을 입힌 다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기도하는 것을 들으며 이불을 잘 여며 덮어주고 나서 불을 껐다. 거의 9시였다. 칼라일이 마실 것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캐롤의 자동차가 앞길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10시쯤 둘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화가 왔다. 칼라일은 볼멘 소리를 늘어놓으며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다.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잖아요. 캐롤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어쩌면 우리 집 유모일지도 몰라요. 여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왔거든요. 아니요, 안 해서 나일 거요. 안 받아도 알아요. 그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요. 미쳐가고 있다고. 어쨌든 난 절대로 안 받아. 어차피 나는 곧 가야 해요. 오늘 밤 당신 정말 멋졌어요. 캐롤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가을 학기가 절반쯤 지났다. 웹스터 부인이 칼라일의 집에서 일한 지도 거의 6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칼라일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에일린이 떠난 사실을 되도록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과 아내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점을 차츰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이런 변화 자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캐롤이 오지 않는 깊은 밤이면 아직도 남아있는 에일린에 대한 미련을 제발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랐고, 문득문득 일이 왜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고통스러웠다. 그런 와중에서도 칼라일과 아이들은 웹스터 부인의 보살핌 덕택에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근 웹스터 부인은 칼라일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녁을 준비해 오븐 속에 따뜻하게 넣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관을 들었으면 부엌에서는 군침 도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고, 케이스와 사라는 자주 식탁 차리는 것을 돕곤 했다. 칼라일은 이따금 토요일에도 웹스터 부인에게 일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은 정오 이후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낼수 있다며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오전에는 우리 집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하고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이런 날에는 캐롤도 자기 아들 다치를 칼라일의 아이들과 함께 웹스터 부인에게 맡기고 둘이 가까운 교회로 나가 저녁을 먹었다. 칼라일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믿었다. 에일린에게서는 6주 전에 전화가 온거 말고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지만, 이제 칼라일은 화를 내거나 눈물을 글썽이지 않고도 아내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중세 미술에 대한 과정이 끝나고 고딕 시대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려면 크리스마스 방학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것 같았다. 칼라일의 몸이 아팠던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꽉 죄는 듯 하더니 이내 머리까지 아파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온몸의 관절이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났다. 두통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증세는 마찬가지였다. 칼라일은 웹스터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어디로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주스와 소다수를 갖다 주며 착하게 굴었지만 칼라일은 도저히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이틀째 아침, 가까스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자기 학과를 찾아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병세를 설명했다. 수업을 대신 맡아줄 사람으로는 메일 피셔를 추천했다. 피셔는 일주일에 사나흘, 하루에 무려 16시간씩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였지만 자신의 그림을 팔지도 않고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칼라일의 친구였다. 매일 피셔에게 연락을 취해보세요. 칼라일은 전화를 받은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피셔요.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간 칼라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결에 바깥에서 픽업트럭의 엔진 소리를 들었다. 한참 돌돌거리다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웹스터 부인의 목소리가 침실 방문 밖에서 들려왔다. 칼라일 씨. 예, 웹스터 부인.
자기가 듣기에도 목소리가 이상했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요. 학교에는 연락을 했고요. 오늘은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집안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칼라일은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귀를 기울이자 부엌에서 웬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식탁 뒤로 의자를 빼내는 소리도 났다. 뒤이어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잠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칼라일은 침실 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웹스터 부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칼라일 씨,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독감인 것 같아요. 온몸이 뜨거운 게 아마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고 잤나 봅니다. 실내도 너무 덥군요. 부인께서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칼라일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 뒤 그는 거실에서 웹스터 부인과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채잘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인이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쩌면 하루가 지났을 수도 있었다. 다시 잠이 들었으나 곧 방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 웹스터 부인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칼라일의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아유, 이를 어째 불덩이군요. 부인이 말했다. 열병이에요.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 더 자야 할 것 같아요. 보일러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찾아 갖다 주시겠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말이지요. 웹스터 부인은 문을 열어둔 채 방을 나갔다. 바깥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소리 좀 낮춰요, 짐.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소리는 이내 아주 작아졌다. 칼라일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웹스터 부인이 쟁반을 들고 오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 부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칼라일은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다. 부인이 그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자, 어서 먹어요. 웹스터 부인은 알약 몇 개를 건넸다. 이것도 마시고요. 이번에는 주스잔을 내밀었다. 크림 수프를 좀 만들어 왔어요. 한번 먹어봐요. 먹고 나면 기운이 좀 날 거예요. 칼라일은 아스피린을 입에 털어넣고 주스를 마신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곧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또다시 참기 힘든 졸음이 몰려왔다. 칼라일 씨, 웹스터 부인이 부르는 소리에 칼라일은 눈을 떴다. 깼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약간 더 상체를 일으켰다. 열이 좀 많은 것 뿐이에요. 지금 몇 시죠? 8시 30분쯤 됐습니까? 9시 30분이 조금 지났어요. 아, 네. 9시 30분이요? 자, 이제 내가 이 수프를 먹여드릴게요. 선생님은 입만 벌리세요. 겨우 여섯 모금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 벌리세요. 이걸 먹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컷 주무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게요. 먹고 나면 얼마든지 주무실 수 있어요. 칼라일은 웹스터 부인이 숟가락으로 떠주는 수프를 받아 먹고 나서 주스를 더 달라고 부탁했다. 주스를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웹스터 부인이 담요 한 장을 더 덮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칼라일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오후였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을 보며 오후일 거라고 짐작했다. 칼라일은 손을 뻗어 커튼을 걷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이제 겨울 느낌을 주는 태양은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다. 칼라일은 천천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슬리퍼를 신고 가운을 입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세수를 하고 아스피린을 몇 알 더 먹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다. 웹스터 부인과 아이들은 부엌 식탁에 신문지를 펴놓고 자랑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 목이 길고 눈이 툭 튀어나온 기린이거나 혹은 공룡 비슷하게 생긴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웹스터 부인이 식탁 옆으로 지나가는 칼라이를 올려다 보았다. 기분은 좀 어떤가요? 칼라일이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자 웹스터 부인이 물었다. 칼라일이 앉은 곳에서는 부엌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직 두통하고 열이 조금 남았지만요. 칼라일은 손등을 자신의 이마로 가져갔다. 한결 좋아졌어요. 아침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뭘 좀 갖다 드릴까요? 주스나 아니면 홍차라도 드시겠어요? 커피는 별로 좋지 않지만 홍차는 괜찮을 거예요. 물론 주스가 제일 좋겠지만 말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침대에서 나오니까 기분이 훨씬 낫군요. 기운이 좀 없지만 견딜만 합니다. 참, 웹스터 부인. 웹스터 부인은 그를 쳐다보며 다음 말을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 혹시 아침에 웹스터 씨께서 오시지 않았나요? 아, 물론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눌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했어요. 맞아요. 남편이었어요. 부인이 대답했다. 그 양반도 선생님을 만났으면 해서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파서 누워 계셨으니 그 사람이 나를 잘못 잡은 거지요. 선생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엔 그런 말을 꺼내기에 때가 좋지 않았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칼라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자 웹스터 부인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무슨 얘긴지 말해주세요. 사라가 물었다. 예?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뭐예요? 뭐예요? 케이스도 끼어들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하던 일을 멈추고 있었다. 잠깐만 얘들아. 웹스터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웹스터 할머니, 웹스터 할머니. 케이스가 소리치며 부인을 따라왔다. 이거 봐요, 꼬마 신사. 부인이 섬상케 케이스를 불렀다. 난 아빠랑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아빠가 몸이 편찮으시잖니? 그러니 너희들도 얌전히 놀아야지. 가서 자랑놀이 계속 하려무나. 서두르지 않으면 사라가 먼저 다 만들어버릴런지도 몰라. 웹스터 부인이 거실로 들어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칼라일은 테이블 끝으로 손을 뻗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도 약간의 잡음이 들렸다. 에일린이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요? 칼라일, 역시 아내였다. 지금 당신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마세요. 당신 아프지요? 그렇지요? 리차드도 몸이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준비하고 있던 연극 리허설에도 벌써 일주일째나 못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 조수들을 도와주고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그쪽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 좀 해봐요. 특별한 일은 없어. 내가 좀 아픈 것뿐이야. 감기에 걸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많이 나아졌어. 당신 요즘도 일지 써요? 칼라일은 깜짝 놀랐다. 몇 년 전에 칼라일은 일지를 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마치 대단한 일을 설명하듯 일기가 아니라 일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데다가 그마저도 1년 전부터는 아예 쓰지조차 않고 있었다.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던 것이었다. 요즘 같은 때는 꼭 일지에 기록해 놓아요. 기분은 어떤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병이 났을 때를 살펴보면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걸 잊지 말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고요. 계속 기록을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은 다음에 다시 보면 그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지요. 나중에요. 당장 말고.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 읽어보아요. 꼴레가 그랬다고요. 에일리는 계속 찌그렸다. 그 여자도 열병을 앓았어요. 누구 말이요? 갈라일이 반문했다.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요? 꼴레 말이에요. 프랑스 작가잖아요. 당신도 알면서 그래요? 집 어딘가에 그 여자 책이 있었어요. 지지인가 뭔가 하는 거요. 그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여기 온 뒤로는 그 사람 책을 잘 읽어요. 리차드가 권해주더군요. 꼴레는 자기가 열병에 걸렸을 때 생각한 거 느낀 것을 써서 책으로 표현했어요. 때로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대요. 더 낮을 때도 있었지만요. 어쩌면 39도보다 더 높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가 기록해둔 것 중에는 39도가 최고였어요. 열병에 걸렸을 때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 여사는 열병을 앓은 경험으로 책을 썼어요. 그게 내가 말하려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상태가 어떤지 꼼꼼하게 적어보아요. 어쩌면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에일린이 벼랑간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아팠을 때 적어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되돌아보는 것이요.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그것을 유용한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해요. 갈라일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눈을 감았다. 에일리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꺼내길 기다리는 눈치였다. 대관절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갈라일이 보기에 에일리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법소사 에일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 정말이야.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 전화해 주어서 고마워. 괜찮아요. 우린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해요. 아이들한테 키스를 전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도요. 리차드가 당신에게 안부 전해달래요.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잘 있어요. 갈라일은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무슨 이유였는지 그 뚱뚱한 계집애 데비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 걸어가면서 이것과 똑같은 동작을 하던 것이 기억났다. 갈라일은 손을 내리고 웹스터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갈라일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쁜 소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갈라일이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의자를 옮겨왔다. 갈라일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행이네요. 저 갈라일 씨, 지금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닌 건 잘 알지만요. 웹스터 부인은 부엌 쪽을 힐끔 돌아보았다. 부엌에 쓰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얌전히 찰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차피 곧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인데다 선생님과 아이들도 관련이 있고 해서 마침 선생님도 일어나셨으니 그냥 이야기를 하지요. 짐과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나도 무척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부인은 난처한 듯이 머리를 흔들자
칼라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웹스터 부인이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칼라일은 소매로 얼굴을 문질렀다. 밥이라고 짐이 존차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40살이죠. 그 애한테서 어제 전화가 와서 우리 보고 오레곤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 밍크 농장 일을 좀 도와달라고요. 짐은 밍크와 관계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나는 요리하고 장보고 집을 청소하고 그 밖에도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이건 우리 부부에겐 좋은 기회예요.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모든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짐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이도 지난주에 62이 되었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 왔던 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차피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테니까요. 우리 생각엔, 아니 내 생각에도 짐이 옆에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웹스터 부인은 말허리를 끊고 칼라일이 무슨 대답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아무 대꾸가 없자 다시 끊어진 말을 이었다. 이번 주까지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도 2-3일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 뒤엔 정말 떠나야 해요. 선생님도 행운을 빌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레곤까지 돌돌거리는 그 고물 트럭을 몰고 가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저 애들이 보고 싶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칼라일이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자 웹스터 부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칼라일의 소매자락을 살그머니 붙들었다. 칼라일 씨, 잘 알겠습니다. 웹스터 부인. 부인께서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저와 아이들에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라일은 어찌나 두통이 심한지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이 아프군요. 웹스터 부인이 손등으로 그 이마를 짚어보았다. 아직 열이 있군요. 아스피린을 더 갖다 드릴게요.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의사 노릇까지 하면서요. 아내는 저의 기분을 적어 놓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열이 날 때 기분이 어떤지를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나요? 칼라일은 웃었다. 하지만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칼라일은 손등으로 눈물을 슬쩍 닦았다. 아스피린하고 주스를 갖다 드리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바깥으로 나가 봐야겠군요. 이제쯤 찰흙놀이도 지겨울 테니까 말이죠. 칼라일은 그녀가 다른 방으로 건너가고 나면 혼자 남게 될 상황이 두려웠다. 그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갑자기 헛기침이 나왔다. 웹스터 부인,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서로를 사랑했어요. 우린 말이죠. 우리가 같이 늙어가게 될 줄 알았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둘이 함께 하면서 말입니다. 칼라일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문득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처럼 느껴졌다. 저런, 괜찮아요. 부인은 칼라일의 손을 잡고 손등을 두드렸다. 칼라일은 자세를 고쳐 앉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금 지나자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손가락을 입술 한가운데 세워 보였다.
아이들이 들어도 상관은 없었다. 어차피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이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듯 재미있는 척까지 해가며 웹스터 부인의 다리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카펫도 위에 배를 깔고 저희끼리 길길거리며 놀았다. 보다 못한 웹스터 부인이 엄한 눈길로 바라보자 금방 장난을 멈추었다. 칼라일은 아직도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었다. 부인은 그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다려주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잠옷차림으로 나이 든 부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이 거북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두통이 가시고 거북한 느낌도 사라졌다. 칼라일은 아이들이 태어난 뒤인 결혼 생활의 중간쯤에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나중에는 그들이 만나게 된 맨 처음, 그러니까 에일린이 18, 칼라일이 19살 때 둘이서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시절까지 얘기가 거슬러 올라갔다. 한참 만에 칼라일은 말을 멈추고 이마를 문지르며 메마른 입술을 적셨다. 계속하세요. 웹스터 부인이 재촉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냥 계속하세요. 칼라일 씨, 때로는 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모든 것을 꺼내놓아야 한다고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예전에 나도 당신이 말한 그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사랑의 경험이에요. 아이들은 어느덧 카펫 위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다. 케이스는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다. 칼라일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웹스터 씨가 부인을 데리러 왔다. 그는 현관에서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앉아요, 짐. 서두르지 말아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칼라일 씨. 칼라일이 웹스터 씨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자 그도 마주 인사한 다음 부엌의 의자 하나를 꺼내 거실로 옮겨왔다. 웹스터 씨는 의자를 소파 가까이에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앉았다. 그는 모자를 벗고 힘겹게 다리 한쪽을 다른 쪽 다리에 포개 놓았다. 칼라일이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 웹스터 씨는 포갰던 다리를 다시 풀었다. 아이들은 잠을 깼지만 그냥 바닥에 앉은 채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마침내 칼라일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마쳤다. 잘 하셨어요. 부인은 칼라일의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부인도 그렇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두 분 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웹스터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다. 웹스터 씨도 모자를 쓰고 일어났다. 칼라일은 현관 앞에서 웹스터 부부와 악수를 나누었다. 잘 있어요? 짐이 모자챙을 슬쩍 만지며 인사를 했다. 행운을 빕니다. 칼라일은 웃음을 지었다. 웹스터 부인은 항상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내일 아침에 보자며 인사를 건넸다. 칼라일은 마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 듯 경쾌하게 대답했다. 그러지요. 노부부는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짐 웹스터는 다시 계기판 밑으로 몸을 숙였고 웹스터 부인은 칼라일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창가에 서 있던 칼라일은 이제야 무엇인가가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다. 그것은 에일린,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와 관련된 것이었다. 내가 에일린에게 손을 흔든 적이 있었던가? 물론 있기야 했을 테지만 당장은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게 칼라일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비로소 아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때는 소금증까지 얘기한 것처럼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내를 잊고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가 떠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만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과거로서 받아들이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미래가 오로지 자신만의 일인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픽업트럭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칼라일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늙은 부부는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가기 직전에 잠깐 칼라일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칼라일은 팔을 내리고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작품 감상 잘 하셨습니까? 집을 떠난 아내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던 칼라일. 혼자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하면서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 자상하고 친절한 웹스터 부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자 아내와의 그동안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비로소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위기가 몰아칠 때 때로는 마음속 응어리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지치고 쇠약해진 육체와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이군요. 칼라일과 그의 두 아이가 앞으로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